법. 시간 개설을 날린 쪽이 그쪽인가? 그렇네만. 암행어사 주제에 일하는 꼬라지. 뭐? 자네가 날린 시간 개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죽을 뻔하였네. 아, 일이 미처 그렇게 돌아갈 줄 몰랐네. 미안. 헌데 자네도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그리 티를 내고 다니는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내가? 티를 냈다고? 얼마 전 주막에 들른 적이 있었지. 오, 내 안 사람이 여기 들르지 않았나? 내가 그 자네 안 사람을 어떻게 알겠는가? 지난번 잔치집에서 봤을 텐데 그쪽이 발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테고 우리도 그런 곤욕을 겪지 않아도 됐겠지. 그 오긴 왔었네만 갔네 쌩. 어디 갔는지 나도 그건 진짜 모르네. 그 나도 하나 뭐 하나 물어봄세. 그 지난번 잔칫날에 시를 읽던데 그 시는 그 어찌 알게 된 것인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진 나도 모르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읊었을 뿐. 아니 그 시는 내가 과거 시험 때 제출했던 것인데 아니 그게 전국 팔도에 퍼질 수가 있나? 아니 그것으로 내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유추했다는 것인가? 하여 치부책을 전해주려 했던 것인데 사라져서 몹시 불편했지. 그 치부책이 어쩌다가 그쪽한테 가게 된 것인가? 그 자네 안 사람이 주었네 오늘 새벽에. 전하, 세자저하와 세자빈 마마를 무고한 일은 종사에 전에 없던 흉사이옵니다. 성리학의 근간을 흔들고 왕실의 기강마저 무너뜨렸으니 중정과 서원대군을 폐서인하시어 마음 백성에게 전하의 위엄을 세우소서. 부적 따위로 폐위를 거론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미 저자글에는 중정 마마께서 세자저하를 시살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선동에 휩쓸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정치하는 사람들의 덕목이란 말입니까? 선동이라니요. 중정 마마께서 세자저하를 음해한 것이 어디 부적뿐이겠습니까? 무고를 행한 것은 큰 죄임에 분명하나 중전이 세자를 암해했다는 직접적인 증조가 될 순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대사관과 서원을 천우산으로 보내 그 증조를 찾게 할 생각입니다. 전하, 서원대군과 대사관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는 것은 이리에게 양을 돌보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주상 전하께 그 무슨 망발입니까? 전하, 이 일은 추국에서 밝히면 될 일이옵니다. 부디 어심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대들이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그가 문을 여쭙는 일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내 문우가 궁금해졌다. 정월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중전마마께서 주신 선물 때문이었나 봅니다. 중전마마의 은혜에 보답고자 저 역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왜요? 제가 부적이라도 썼을까봐 그러십니까? 궁 밖으로 나가시면 필요할 것 같아 준비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빈궁. 심기가 편치 않으신 것 같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퇴임을 하였습니다. 알게 된 지는 한참 되었으나 병고가 있어 알릴 수가 없었지요. 중전마마께서 제 처소에 붙인 부적은 희망이 없었나 봅니다.